그렇게 뭐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진 않는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을 것이다. 예, 6,7월에는 예,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그렇죠, 그렇죠. 빨리, 그렇죠. 조율을 빨리빨리 이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고집이 세신 분들은 고집을 좀 죽여야 될 것이고. 네,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청국사 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네, 말띠 월간운세 6월, 7월, 8월 한번 가볼게요. 뭐 지금 말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화가 많거든요. 작년에까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좀 급한 마음만 좀 줄여서 잘 넘기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6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6월 달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6월 달에는 화가 많아서 그런가 이분들이? 더워서 그래. 열받아서.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좀잘안 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7월로 들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승진운이 있으신 분들은 승진이라든가 문서적인 면도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뭐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을 것이다. 6, 7월에는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빨리, 그렇죠. 조율을 빨리빨리 이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고집이 세신 분들은 고집을 좀 죽여야 될 것이고 뭐 7월, 8월로 들어가서는 아마 좀 괜찮고 8월로 들어가서는 좀 좋아지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말띠 분들은 그래도 올해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환경에 변화를 가지시는 분들, 6, 7월에 이렇게 좀 움직일락하고 하시는 분들, 뭐 하셔도 괜찮고요. 뭐또 이성 문제로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금 심적으로 답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잘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마음을 조금 급하게 먹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가신다면은 무난하게 또잘 풀리고 또그 와중에 또뭐 승진이나 문서도 들어오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뭐 그렇죠. 이런 거나 예,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복 중에 하나라 하잖아요. 말띠 분들은 복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니까 6, 7, 8월을 조금만 한여름에 더우니까 더운 여름에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갖는다면은 또 좋은 쪽으로 풀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